날씨입니다. 중부지역은 폭우로 인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남부지역에 호우경보가, 그 밖에 강원과 충청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구 34도, 제주 35도로 비가 오지 않는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연일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많게는 최고 350mm가, 강원 북부와 동해안, 경북 북부에는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을 살펴보면 서울 23도, 전주 26도, 대구는 27도입니다.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1도, 대구 32도, 제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5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속적인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등 철저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레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